좌불을 배우려고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좌불,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려고 한다면 부처는 앉거나 눕는 것에 있지 않다.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앉아있는 저 부처님 앞에 있는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낸다고 해서 저것이 부처겠느냐? 부처가 저렇게 정해진 모습으로만 있겠느냐?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만 있는 게 부처겠습니까? 하늘과 달과 구름과 별과 풀과 그 어떤 것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없을진데. 그래서 부처를 배우자가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모습 속에도 부처는 없습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부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 28대 조사 얘기들 중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아주 참선을, 자선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막 고행을 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눕지 않고 누가 봐도 스님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스승이 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되겠느냐 하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뱃날 해봐야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좌선하는 스님의 제자들이 당신은 뭔데 우리 스승 같은 훌륭한 분을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느냐? 우리 스님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부처가 되겠느냐? 우리 스님은 음식도 조금밖에 안 먹고 늘 좌선하고 있고 잠도 조금밖에 안 자고 늘 허름한 데 가서 자고 누가 봐도 고행을 하면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산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런 모습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조금 자지 않는다. 잘 만큼 잔다. 그러나 그렇다고 퍼질러 자는 것도 아니다. 나는 좌선을 막 해야만 한다는 생각 없다. 그러나 필요할 땐 한다. 막 조금 먹는 것도 아니지만 허겁지겁 먹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 특정한 모습 속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가섭존자가 고행 중에 최고의 고행을 한 게 가섭존자고요. 근데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제자들 시봉 받으며 살아라 그랬더니 조건부로 가섭존자가 나 같은 스님 한 명쯤은 이 많은 스님들 가운데 한 명쯤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도 이런 걸 좋아하는 스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 같은 사람 한 명 정도는 내가 인정해 주마 하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가섭보다 더 심한 계율을 가져 나온 사람이 대바닷다거든요. 대바닷다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딴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초심을 잃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부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나 부자들이 지어준 절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제자들이 시봉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꼬셨어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타락한 수행자가 아니다. 나는 더 강화된 계율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내 밑에 있으면 스님들은 절대 지붕 있는 집에서 못 산다. 산속에서만 자야 된다. 절대 깨끗한 옷, 깨끗한 가사를 신도들한테 못 받는다. 다 신도님들이 입다 버린 옷만 찾아다가 기어 입을 수밖에 없다. 음식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신도들이 주는 음식, 탁발 이런 거 안 한다.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다섯 가지 계율을 가져 나와가지고는 이것이 진짜 계율이니 너희들은 다 날 따로 와라. 그래가지고 열 명이 쫓아갔어요. 그 진짜 그럴싸해 보이니까. 모습이 부처 같은 게 진짜 부처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건년을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중도를 일깨워주게 해서 다시 다 끌고 왔어요. 그걸 보고 막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머릿속에 스님들은 고행만 해야 돼. 스님들은 피죽도 못 먹고 삐쩍 말라야 돼. 뭐 어떤 신도님들은 그랬어요. 스님이 살쪘다고 막 뒤에서 욕을 해요. 스님이 저렇게 덩치가 크면 되겠어? 그러면서 물론 막
그 말도 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저도 요즘에 약간 이렇게 배가 조금씩 나와요. 야, 이게 진짜 날살이라는 건가? 하는 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도움이 돼요. 배가 조금 나오니까. 옛날에 뭐 운동도 안 해도 배가 안 나올 때는 굳이 운동을 해야 되나, 뭐 운동 안 해도 튼튼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나이도 들고 배도 나오고 이러니까 흰머리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거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죠. 그러니까 더 산에도 더 올라가게 되고 운동도 더 하게 되고, 이 밤에 그냥 그 운동장 가서 몇 바퀴 돌기도 하고, 이게 그런 또 좋은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그 겉모습만 보고 모습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뭐 돼지 마음에는 불성이 없겠어요?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 속에서만 불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생세간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겉모습 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럴싸한 것 속에. 그러니까 그런다 그래요. 절을 크게 져놓고, 땅에다가 절을 크게 져놓으면 거기서 점을 봐도 신도님들이 혹한대요. 왜냐면 절이 너무 어마어마 으리으리하니까 거기서 점을 보고 막 삿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어디 빌딩 중간에 이렇게 조만한 허름한 포교당을 하나 내면 무조건 사이비 같아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도를 얘기를 해도 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뭐 어떤 스님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시고 공부가 그래도 꽤 되신 스님이신데, 통신 포교당 하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 그 기도해 주냐고 물어보고 전 보냐고 물어보고 시장 바닥에 포교당을 냈더니만 전 보냐고 물어보서 전 안 본다. 기도 안 해준다. 그게 공부가 아니다. 그게 불교가 아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모습을 쫓아가니까, 상을 쫓아가니까. 법을 보고 가야 돼. 법을 보고. 진짜 부처를 보고 가야지. 모양 아닌 무상삼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쫓아가야지. 뭐 절 의리의리 하다고, 뭐 메이커 종단이라고, 뭐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라고, 뭐 책을 냈다고, 뭐 그래서 쫓아다니면 안 돼요. 유명세가 있다고, 뭐 큰 절에 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도반 스님들, 많은 스님들 중에 참 훌륭한 스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절을 하려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절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안 오니까 이런저런 안 온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안 온다. 크면 클수록 가니까 그 큰데 밑에 가가지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 법을 못 펴요. 참 이런 말하기 참 애매한데 자기 법을 못 펴요. 하도 태클이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전통 이런 것만 해라. 저한테도 그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하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는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자신이 공부한 스님들이, 정말 바른 공부를 한 스님들이 큰 거 상관없이 작게 조만조만하게라도 어딘가에서 크고 작게 법을 펴는, 그래서 그분들을 따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불교가 발전해요. 무조건 메이커만 찾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메이저만 찾고 이러면 안 돼요. 또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뭐 유명한 종단, 뭐 대학교 교수, 무슨 자격증, 그게 유명한 시대,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 유튜브 10만 명, 100만 명 이러면 우르르 몰려다녀요. 자격증 없어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리 거룩한 얘기를 많이 해도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0명, 2,000명인데 그냥 20대, 30대, 40대 애들, 학생, 직장인, 주부, 그냥 거사님, 그런 분들이 마음공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구독자가 있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유명세 이런 거 안 쫓는다는 거예요. 실력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해.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죠. 부처님 가르침과 딱 걸맞는 시대입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모습 속에 부처가 있거나 정해진 모습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을 하다 못해 절 속에만 부처가 있을까요? 절에만 부처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절에만 부처가 있어요? 절 아닌 곳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서양의 무수히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공부를 깨닫고 나서 이 선어록이나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법을 펴고 있어요. 근데 불교란 얘기 비읍자도 안 내밀고 얘기하지 않고 법을 펴요. 불교 용어 쓰지 않으면서 쉬운 생활 속 용어를 써가면서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제 종교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깨달음은 그냥 삶 자체가 깨달음 아닌 것이 없는데 목사님이 목회활동하는 것, 신부님이 성당 강론하는 것도 다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할렐루야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는 이게 바로 부처거든요, 사실.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늘 누구나 진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든 모양 속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저는 기대를 해보는 것은 우리 수많은 다양한 종교의 성직자분들도 깨닫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라신의 뜻이 뭔지를 스스로 아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면서 바른 법을 전해줘서 모두 다 깨어나게 만드는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종교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이제는 이제 깨달음의 시대예요. 쉽게 말해 지금은 이제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영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죠. 영성의 시대. 거기는 종교라는 틀은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도 빨리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이거 한 10년, 20년 머지않아서 지금 보세요. 그 법륜 스님 정토회 같은 데가 종단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종단이 없는 스님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정토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내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지금 많은 스님들 중에 종단이 없어도 괜찮네? 상관없네?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저부터도 야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아무런 뭐 걸림 없이 뭐 터치받을 것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법을 펼 수 있겠구나.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우리 전통이 이건데 저건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유정법, 정해진 것은 부처가 아니고 정해진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모습 속에만 부처가 있다? 뭐 스님들은 이래야 된다.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없어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이고 주부가 깨달으면 똑같이 주부고 애들하고 싸우면서 사는 거고 할머니가 깨달으면 똑같이 할머니고 직장인이 깨달으면 똑같이 직장인이고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은 민감한 차이는 느끼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막 대단해 보이는 막 신비로워 보이고 뭔가 막 도인 같아 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아요. 그냥 평상심 아 이대로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100%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 100% 부처이기 때문에 100% 부처가 다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본각,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이거 시각이라고 해서 비로소 다시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방편으로 마음을 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살아요. 근데 이제 탐진치 삼독은 줄어들죠.
지금처럼 산다는 거는 업습 같은 건 있겠죠. 성격 급한 사람은 똑같이 급할 것이고,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떼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자신의 어떤 개성? 또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내죠, 당연히. 제가 옛날에 도인이라고 믿고 있던 분이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했더니 화를 막 버럭내는 걸 보고서 막 웃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 내 한 10년 전에 그거 봤으면 바로 휙 돌아가지고 저딴 것이 무슨 도인이냐 하고 나왔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이제 웃고 말죠. 그렇지, 그렇지. 저것이 도인이지. 하고. 그게 도인이에요. 누가 한 대 와서 때리고 욕하는데 화도 안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100% 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번뇌 망상 일으키는데, 아,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 괴로움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걸 쓰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그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죠. 도인이 되면 갑자기 뭐 도인의 모습을 풍기고 막 이미지를 풍기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냥 평범해는 거예요, 평범한 거. 평상심이 도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도인을 보고도 도인을 못 알아봐요. 왜? 내 머릿속에 내가 개념 지어놓은 그 도인의 모습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도인을 못 알아봐요. 도인을 못 알아보니까 방편으로 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중생들 구제하려고 도인 척을 해야 돼요. 방편으로. 그 도인 척 하는 방편을 써야 된단 말이죠.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방편은 어떻게든 최대한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 법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좌선 잘한다고 그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죠.